바디빌더 버케빌더 85일째 오늘의 단어는 포스트, 포스터, 포스터요. 앞에 두 단어는 POST를 공통으로 하고 마지막 단어는 첫 단어가 F로 바뀌어있는 단어입니다. 역시 정답은 운동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빌더, 보케빌더 85일째 오늘의 단어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는 기본적으로 기둥이란 의미에서 출발해서 어떤 직위를 나타나기도 하고 동사로 사용될 때는 어떠한 것을 게시하다, 벽보에 게시하다, 뭐 온라인에 게시하다 할 때 그 게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물론 포스트 오피스라든가 포스트카드처럼 우체국 또는 우편엽서의 그 우표를 취급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포스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포스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포스터, 뭐 징집 포스터 할 때 그 벽보, 벽에 붙이는 그 선전 그 벽 그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포스터, F가 들어가는 포스터는 육성하다, 기르다, 그 다음에 촉진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의 핵심 관건은 첫 번째 포스트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P로 시작하는 포스터와 F로 시작하는 포스터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뒤에서 두 번째 거 헷갈리기 쉬운 두 번째 거 선전용 벽보 포스터는 포스터 픽처 그림 벽보 영화 포스터, 픽처, 사진, 그림이잖아. PP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foster family 즉 수양 가족, 입양 가족 그 낳아준 부모 말고 길러준 부모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거를 입양 가족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다 FF구나. 즉 foster family하고 포스터 픽처 즉 벽보로 사용된 그림, 사진, 포스터 픽처하고 그 다음에 foster family, 입양 가족을 먼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P를 사용한 poster chil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poster child는 그림의 아이, 그림 속 아이 이런 의미라서 이거는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의미의 어떤 관용구, 수거입니다. 즉 입양 가족 할 때 그 수양 아들, 수양 아기 그런 뜻이 아니고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수양 아들, 수양 딸을 하게 되면 포스터를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단어로 와서 포스트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건 포스트 오피스, 그 우체국, 그 다음 포스트 카드, 우편엽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모든 출발점이 기둥에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포스트는 기둥인데 예를 들어 우체국을 나타내는 표지도 기둥에 써서 표시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매니저다, 사장이다, 상무다, 전무다란 직위에 이를 때 아니면 공무원이면 국장이다 이런 직위도 어떤 기둥에 이렇게 써서 붙였기 때문에 그게 어떤 행위를 한 장소 또는 어떤 행위를 한 직위까지 확장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더더구나 이 기둥에다가 어떤 포스터를 붙이는 알림을 붙이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게시하다라는 동사도 사용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ER을 붙이게 되면 어떤 사람, 어떠한 행위 또는 어떠한 도구인데 아 기둥에 붙여진 물건이 포스터가 됐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자체가 어떤 어원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포스트는 원래 기둥 막 어떤 선전 벽보를 붙이는 기둥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걸 붙이면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처럼 그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국장님 아니면 부장님 사장님처럼 직위를 나타낼 수 있는 의미로도 포스트가 사용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구별해야 할 그 단어로 P를 사용하는 포스터 차일드는 전형적인 의미를 하는 뜻입니다. 즉
선전벽부에 나타나는 그런 아이들처럼 전형적인 인물이란 뜻이고, 전형적 뭐뭐의 아이콘이라고 하죠. 성상 조그만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하듯이 그거와 비슷한 의미의 전형적 인물을 포스터 차일드라고 할수 있고, 그에 반해서 포스터 머더 그러면 수양 어머니, 입양 엄마, 그러니까 양 부모의 엄마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하나 더 나갔을 때 머더하고 포스터 머더를 구별해 보면, 포스터 머더는 입양해준 어머니, 길러준 어머니고, 스텝 머더는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 말고 다른 분과 결혼해서 그 법률상의 어머니 관계가 생긴 것, 그런 경우를 스텝 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단어를 구별할 수 있는데, 피를 사용하는 포스터 차일드는 전형적인 인물이란 뜻, 전형적인 아이콘, 상징적인 모습, 상징적인 아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F를 사용하는 포스트 머더는 양 부모 중에 수양 어머니 그란 님이고, 그 다음에 스텝 머더는 나를 낳은 어머니 말고 그 나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다른 분과 결혼해서 그 법률상의 어머니 오자관계가 형성됐을 때 스텝 머더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쩌면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포스트, 기둥에서 기둥에 붙이는 선전벽보, 선전벽보는 보통 사진을 사용하니까 전부 PP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낳아준 부모 말고 길러준 부모 할때 foster family 또는 first father, first mother 할때 F를 사용하는데, 이런 F를 사용하면 다 길러준 수양 아버지, 수양 어머니, 입양 그러니까 양 아버지, 양 어머니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내친김에 하나 더 나가서 stepfather 그러면 계부, stepmother 그러면 계모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J였습니다.